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룩한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사는 날 동안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했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자신이 그 언약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그 언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도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방식이 그 당시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정복국의 왕이 속국의 왕과 봉신조약을 맺을 때 조약의 당사자 그리고 조약의 증인들 그리고 조약의 내용들을 쭉 열거한 후에 조약을 지켰을 때의 축복, 조약을 어겼을 때의 징벌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조약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언약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은 세례와 성만찬이 언약의 상징, 즉 새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봉신조약은 해마다 언약을 갱신해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사랑의 언약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듯 우리도 언약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언약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